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8강전 경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8강전 마지막 주 이틀째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명해설가 엄지경씨 김도영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8강전 경기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4강에 진출하게 될지 아직도 한 선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이제 오늘 드디어 한 선수씩 만들어지겠네요. 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이 8강 8명의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의 결과입니다. 먼저 1조에서는요. 봉준구 선수가 2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수 선수가 1승 1패가 됐죠. 김동준 선수와 동률입니다. 1승 1패. 그러나 김동준 선수가 김동수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지금 승자승에 있어서는 김동준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변성철 선수가 어제 김동수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조는요.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인데 기현 패트리, 박찬문, 김상훈, 김규형 선수가 모두 물고 물리는 가운데 1승 1패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예, 남은 경기에서 그렇죠. 이기는 선수가 무조건 진출. 한 경기씩을 예. 남겨놓고 있는데 이 총 두 경기 결과 승리하는 선수가 4강에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네, 이번 시즌의 특징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계속해서 어떤 선수가 상위 또 랭크의 상위 랭킹에 진입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한 경기를 까딱 잘못해서 패배한다면 떨어지고 한 경기를 또 가까스로 이기면 기사회생에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지금 오리무중인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죠. 네. 예. 자, 오늘 1조에서는 봉준구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경기에 나섭니다. 2조에서는 김상훈 선수와 김규형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1조에서는 이 봉준구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3승으로 4강 진출이 확정이 되죠. 예, 1위 진출이죠. 네. 자, 그리고, 김상훈, 김규형, 이 두 선수 중에서 승리하는 선수도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조의 경기 봉준구 선수와 김동수 선수의 대결을 좀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간략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네, 봉준구 선수 스켈톤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죠. PKO 챌린저에 대해서 3위를 입상한 저그이저고요. 이에 맞서는 김동수 선수 역시 가림토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미라클배 개인전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프로토스입니다. 네, 자, 김동수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대결 맵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네, 맵이 블레이즈로 결정이 됐는데 네. 이 봉준구 선수가 저그이저인데 프로토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가 됐는데 이 온게임 네스타 리그에서 그 맵 중에서 저그이저들이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사실 블레이즈를 가장 먼저 꼽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봉준구 선수만이 유일하게 이 블레이즈를 좀 저그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프로토스를 선택하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요. 이 프로토스로 경기를 치른다. 봉준구 선수가 사실은 이 스타크래프트 초반에는 프로토스 유저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나 사실 한동안 적으로 경기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완전한 랜덤 플레이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맵에 따라서 프로토스와 적으로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봉준구 선수 프로토스도 분명히 굉장히 잘합니다. 네. 예, 봉준구 선수 프로토스로 플레이하는 거 여러 번 지켜봤고 그럴 때마다 아, 이 선수가 대체 적 유저야 프로토스 유저야 싶을 정도로 프로토스를 아주 잘 다루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뭐 김대영 해설위원 얘기대로 봉준구 선수는 저그를 플레이하더라도 굉장히 좀 다른 저그 유저들과는 달리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맵을 놓고 종족의 우위를 결정하는 것도 아주 특이하게 생각을 하는 선수라서 정글 스토리와 아방가르드를 제외하고는 다 저그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다크스톤이나 지금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저그 유저들은 저그 맵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정글 스토리는 저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봉준구 선수는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김동수 선수를 상대로 프로토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김동수 선수가 저그에게 강한 것만큼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사실 않거든요. 네. 김동수 선수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러한 의미에서는 5대5의 어떤 각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김동수 선수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큰 전략을 예,
큰 전략을 떠나서 이 김동수 선수는 원래 프로토스 유저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김동수 선수가 좀 앞서겠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두 분의 해설자 말씀이 여러 번 그 예상이 빗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준구 선수는 승리를 거두면 2위로 4강에 진출합니다.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프리챔의 홈게임의 스타리그 8강전 경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에 맞선 두 선수, 봉준구 선수와 김동수 선수입니다. 자, 봉준구 선수 이번 대회에서 아주 완전히 부활했어요. 근데 지금 봉준구 선수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라더군요. 그러니까 네. 이빨이 아파가지고 예, 진통제를 많이 복용을 하고 지금 나왔다네요. 대단한 투혼입니다. 진통제를 복용하고 경기에 나서는 봉준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김동수 선수 가림토. 아, 최근에 가장 강력한 프로토스의 대명사입니다. 김동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주 뭐 외모부터 다부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4강으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까요? 두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분홍색 프로토스가 봉준구 선수입니다. 봉준구 선수의 진영 7시입니다. 흰색 프로토스가 김동수 선수 11시 진영입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맵의 특성상 예, 드라군이 그렇게까지 그 다른 여타 이 러쉬로가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지형인 맵들에 비해서는 드라군의 어떤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어떤 승부를 결정짓는 의미에서 드라군 러쉬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질러 템플러 테크라든지요. 아니면은 셔틀을 이용한 게릴라전 그리고 언덕을 이용한 작전. 예, 이런 게 좀 주요할 수 있는 맵이에요. 이 블레이즈람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그 지상은 차후에 그 한 방을 노릴 때 노리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그 셔틀을 이용한 드랍 공격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봉준구 선수가 예, 파일런을 첫 번째 파일런을 상당히 늦게 짓는 것 같죠? 아, 예. 그 아까 전에 나온 화면에 바깥쪽에 지었군요. 자, 정찰을 합니다. 김동수 선수. 이 김동수 선수가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 변성철 선수와의 경기에서 웹과 리버를 함께 운영하는 예. 그렇죠. 선맵에서 네. 저그를 상대로 아, 지금 같은 경우 김동수 선수 역시 프로브를 계속해서 이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네. 경기를 하면서 정찰 프로브를 자꾸 이렇게 미니맵을 본다든지 아니면 프로브 쪽으로 가준다든지 하고 봐줘야 되는데 지금 프로브의 움직임을 보니까 김동수 선수는 한시 지역부터 정찰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봉준구 선수의 프로브와 마주치고 그 봉준구 선수의 프로브가 7시 지역으로부터 오고 있더라 싶으니까 재빨리 프로브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었죠. 네. 자, 봉준구 선수의 진영을 발견하였습니다. 김동수 선수. 두 선수 다 이제 빠른 태클을 타고 있죠.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예, 김동수 선수가 약간 빠른가요? 두 번째 파일런이 좀 빠르네요. 네. 봉준구 선수는 또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바깥 지역에다가 파일런 짓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는 두 선수가 갔고요. 이 이후에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고. 스타데로바 누님이야 아니면 그렇죠? 예. 로보틱스 퍼스 리키냐 이것이 중요한데 예. 역시 김동수 선수는 로보틱스 계열입니다. 변성철 선수와 김동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봉준구 선수가 프로토스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 셔틀을 이용한 어떤 그런 유닛 컨트롤 능력 면에서는 김동수 선수가 좀 더 앞선다고 보여지거든요. 두 선수 예. 비슷하게 가는데요. 같은 딜도라고 했을 때는 김동수 선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앞서 나가는데
예, 아무래도 원래 늘 프로토스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다 보니까 김동훈 선수가 좀 나은 건지 정말 이색적인 거는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질럿도 하나 안 만들고 있죠. 드라군이 나왔습니다. 봉준구 선수. 예, 김동수 선수 역시 질럿 없이 바로 드라군으로 갔죠. 네, 약속이라는 듯이. 일단 두 선수 다 뭐 언덕 드라군이라든지 리버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봉준구 선수는 드라군 한 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김동수 선수 진영으로 가나요? 중간 지점에서 드라군끼리 만납니다. 어, 이렇게 되면 김동수 선수 저 후퇴해야죠. 그렇죠. 풀어브를 잡는 동안 막고 예. 있었죠. 예, 자, 다른 드라군이 이제 합류를 하면은 이제는 봉준구 선수가 빼줘야죠. 자, 양 선수 드라군으로 밀고 당기고 합니다. 중간 지점 일단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봉준구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옵저버 토리를 먼저 짓네요. 봉준구 선수는. 네, 김동수 선수는 아까 보니까 예, 네, 그리고 게이트를 하는데 아, 언덕 드라군을 하신 것 같은데요. 두 선수 다 같대요. 아, 예, 아, 제가 잘못 봤군요. 예, 봉준구 선수가 예, 로보틱스로 갔고 김동수 선수가 지금 예, 옵저버 토리를 간 거였죠? 네. 방어 쪽을 선택을 하네요, 봉준구 선수는. 아무래도 상대편이 이 프로토스의 달인, 김동수 선수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교전을 펼치던 드라군이죠, 아, 김동수 선수 쪽은. 이 작은 싸움인데도 유닛 컨트롤을 해주죠, 김동수 선수. 예, 납니다. 막고 있는 드래곤들을 빼주는 거죠. 근데 이 드래곤이 그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요 언덕 위쪽에서 언덕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브들을 분명히 구해 줄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봉준구 선수 너무 솔직하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 근데 아, 리버 아, 네. 엄청난 타격이에요. 네 거의 모든 프로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봉준구 선수 두 방에 의해서 프로브가 지금 많이 상향됐어요. 거의 예, 한 지금 80% 정도의 프로브가 그렇죠? 예 여기 그 당한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서 언덕 드라군을 하긴 했는데 프로브 사냥은 많이 못하고 있네요 지금. 저 예 저 프로브들도 움직여주면요. 아 저 이 지금 언덕에서 공격하고 있는 김동수 선수의 그 드래곤들도 움직여주면은 어 저 이 일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자 봉준구 선수 초반에 리버 드랍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예, 공격해줄 수 있죠 위치에 따라서. 지금 아직 사거리업이 안 된 것 같죠 드라군이? 아 예, 아 이제 아, 사거리업이 이제 됐군요. 예. 아 그래도 타격은 이 김동수 선수가 큰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김동수 선수 계속 언덕 드라군으로서 좀 일꾼의 타격을 줘야죠. 자 리버와 드라군을 내려놓습니다. 봉준구 선수 수비를 위해서 이를 해냅니. 예, 수비해내네요. 네, 수비해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또 김동수 선수가 드라군을 보냈거든요. 계속해서 드라군을 보내서 봉준구 선수를 괴롭힐 김동수 선수. 이것은 김동수 선수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네, 예, 봉준구 선수의 리버가 다시 날아가고 있죠. 봉준구 선수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예, 서로 간에 지금 언덕을 이용한 공방이 대단히 치열하죠, 지금. 네. 그래도 아무래도 방어하는 쪽이 좀 유리하죠. 내려놓을 듯한데요. 아, 예, 예. 그 리버를 내려놓고 또 프로브를 강제로 그냥 공격을 해주게 되면은 프로브를 빨리 빼야죠. 프로브 빼야 되는데요. 아. 예, 지금 그래도 프로브에게 많은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었네요. 예, 어쨌거나 봉준구 선수가 확실하게 지금 예, 리드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사실 있어요. 애초에 프로토스 유저인 선수하고 프로토스를 메인 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선수가 경기를 풀어 나갔을 때 어떤 전략상의 우위를 그
메인 종족의 프로토스가 아닌 선수가요. 전략상의 우위를 얻고 소중받을 좀 유리하게 나가더라도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점점 프로토스가 메인인 유저들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자, 드라군 숫자는 봉중무 선수 쪽이 많습니다. 봉중무 선수 진영 바로 뒷 언덕입니다. 자, 조금씩 밀리는데 이게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다면은 김동수 선수의 진영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것은 아마 언덕 드라군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평지에 있을 때는 언덕 쪽이, 아니, 그 평지에서의 드라군과 포톤 캐논이 1대1로 싸움을 하게 되면 분명히 포톤 캐논이 이기는데. 아, 이제 정면을 노리네요, 봉중구 선수. 예, 봉중구 선수는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드래곤 그 이 주력 구대로 러쉬를 가면서요. 그러면서 언덕 쪽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방비만 해놓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죠. 아, 지금 저 프로브가 중간에서 걸리겠는데요. 아... 아하, 이거 보십시오. 예, 거기다가 봉중구 선수 리버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죠. 네. 사실 김동 선수 저렇게 되면은 양으로 할 수밖에 이 승부를 할 수 없거든요. 자, 초반에 김동수 선수가 아, 예, 근데 지금 봉중구 선수 예, 리버 예. 컨트롤을 잘 해줘가지고 리버를 살렸는데 리버를 1.4 해야 되는데 예. 아 지금 양이 안 돼요. 야 이거 자 프로토스의 김동수 선수를 봉준구 선수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리버 파괴됐죠. 리버를 파괴했습니다.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경기 초반에 그 프로브의 피해가 너무 컸죠. 그것이 이렇게 양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자, 막아낼 수 있을까요? 숫자는 비슷한데요. 예, 막아낼 수는 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맞겠네요. 이 한시 지역의 멀티가 들키지가 않은 가운데 이런 상태로 경기가 지속된다면은 김동수 선수가 어느 정도 전황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김동수 선수 계속적인 드라군을 고집하지 말고. 이제 뭐 하이템플러 쪽으로도 좀 테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첫 리버 드랍을 제외하고는 김동수 선수가 일꾼 유닛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은 적은 사실 없었어요. 네. 왜 이렇게 수비를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 김동수 선수? 일단 프로브 사냥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프로브 생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시 쪽 발견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곳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프로브를 일단 피신시킵니다. 네, 저 스케일업은 실패했고요. 시간을 벌어보겠다라고 할 생각이죠. 아 지금 예 김동 선수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김동 선수 이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좀만 더 시간을 준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겠어요. 자 중간 지점에서 드라군 싸움입니다. 드라군 대 드라군. 확실히 드라군과 드라군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김동수 선수가 좀 경기 운영을 잘 하는데 뒤 리버가 있어요. 그래도 저 정도면은 드라군만 가지고 예 리버 드라군을 저 정도로 막아내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기는 해요. 네. 이 김동수 선수가 아닌 그 좀 약간 좀 그 실력이 떨어지는 프로토스였다면 진짜 진작에 경기가 GG 선언할 만하죠. 아 김동수 선수 본진 상황에 계속 이 드라군만을 고집하고 있나 좀 궁금한데요. 예 그리고 김동수 선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소일구 외양간 고치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소를 생각해서라도 외양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포톤 캐논을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김동수 선수로서는 아 또다시 지금 드랍이거든요. 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하. 예 봉중 선수 굉장히 잘 플레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 리버 프로브를 또 잃는데요. 왜 똑같은 수에 여러 번 이렇게 당할까요 김동수 선수. 지금 저 위치 저 멀티적이 파괴되면 김동수 선수 어려워지거든요. 네. 아 파괴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드라군들이 저 정도 거리로 가고 있다는 거는 예, 도착했을 땐 이미 넥서스는 없습니다. 넥서스가 깨집니다.
근데 봉준구 선수는 지금 멀티가 하나요? 멀티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 피차 멀티가 없긴 합니다만은 김동수 선수가 경기 초반에 봉준구 선수의 리버드랍 때문에 프로브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런 점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김동수 선수는 본진에 프로브가 그렇게 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 본진에 남아있는 그 프로브 수가 제법 되거든요. 김동수 선수. 아, 네. 저 미네랄 양이요. 네. 근데 봉준구 선수는 노멀티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네랄이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브가 너무 없죠. 너무 선수? 없었기 때문에 드라곤 이후에 다른 걸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네. 아 저거는 약간 김동 선수 무모한데요. 아 지금 정면 공격을 한번 시도하는 것 같죠 봉준구 선수. 지금 김동수 예. 선수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정면 돌파입니다. 리버가 약 서너기 최소한 되는 것 같죠. 다크 템플러만이라도 나와준다면은 지금 이 디텍터 기능이 봉준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요. 템플러 어카이브가 그때까지 완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면 돌파합니다. 네, 굉장히 예. 긴장된 순간이죠. 김동수 네. 선수로서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현재. 자 정면 정면 대결. 리버가 내릴 것 같으면 빼줘야 되고요. 네. 아 그래도 컨트롤은 정말 잘하네요. 김동수 선수 뛰어나죠. 아 리버가 내기예요. 아. 예 어쨌거나 지금. 지금 하이템플러 사이오리스톰 이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요. 다크템플러로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요. 김동수 선수. 아, 자, 대규모 교전입니다. 김동수 선수의 진영을 밀어붙이고 있는 봉준구 선수. 리버 공격에 그대로 밀리는데요. 김동수 선수. 그래도 다크템플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자, 지금 김동수 선수의 마지막 희망은 다크템플러입니다. 아, 봉준구 선수는 넥서스나 저 일꾼들을 공격을 해야죠 지금. 예 저러고 있을 때가 사실 아니거든요. 자 김동수 선수 과연 자 프로브는 좀 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크템플러가 안 나오네요. 다크템플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 김동수 선수가 좀 자원이 부족한 상태였는지 유리한 아 이제 나오네요. 나왔습니다. 네, 유일한 나왔습니다. 힘이거든요 저게. 자 유일한 희망 다크템플러가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봉준구 선수는 멀티를 했고요.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 예 김동수 선수 드래곤부터 없애죠. 네 예 저거는 리버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자원을 소모하는 유닛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드래곤부터 공격을 한 모양인데 네 예, 좋은 공격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일단 막아는 냅니다. 아직도 멀티를 아 지금 다크템플러가 간다면 오히려 김동수 선수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봉준구 선수 옵저버 토리는 사실 빌드타임이 30밖에 안되고 옵저버 자체의 빌드타임도 낮기 때문에 옵저버 마음, 토리가 있어요. 예 마음만 먹으면은 옵저버 빨리 만들 수 있긴 합니다만 옵저버가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그 봉준구 선수 병력이 너무 적어요. 두 개 정도는 막을 것 같은데 옵저버가 나온다면요. 그렇죠. 옵저버가 나왔네요. 아, 네, 옵저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멀죠. 김동수 선수 좀 답답할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예, 옵저버가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동수 선수가 좀 암울하네요. 김동수 선수가 셔틀을 이용해 차라리 본진 쪽으로 내려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 네, 예, 하이템플로 나왔거든요. 네. 네, 중요한 이제는 뭐 김동수 선수 저 남은 자원을 이용을 해서 병력을 좀 뽑아서 한 번에 몰아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 리버 또 나왔고요. 더 이상 아, 진짜 재밌는 경기인데요. 더 이상 멀티를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김동수 선수. 지금 김동수 선수로서는 일종의 필살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봉준구 선수도 이게 일꾼이 다거든요. 저 일꾼을 사로잡고서 추가 병력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예, 이거 치명타인데요. 프로브 두 기만이 남았네요. 단 두 마리의 프로브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이제. 네, 자 리버를 내려놓습니다. 아 잡았네요. 김동수 선수의 셔틀을 잡았습니다.
드라군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지금 이 나와 있는 하이템플러와 다크템플러로서. 아 근데 지금 병력이 너무 없어요. 지금 김동수 선수 안타까운 게.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아, 봉중구 선수 위기. 예. 봉중구 선수도 리버도 있고요. 드래곤이 지금보다 수가 조금만 더 많으면은 미러 그 하이템플러의 사이닉 스톰은 드래곤으로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가면서 스톰을 소모를 시켜가면서요. 그러면서 한번 확 몰아쳐볼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봉중구 선수 역시요. 네. 근데 드래곤 수가 약간만 더 받쳐줘도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는. 리버를 또 내려놓습니다. 아 지금 김동수 선수가요. 추가 병력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돈 400을 만들어서 지금 멀티를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에 쪽에. 예, 드래곤 많죠. 그건 한 부대 가까이 되는데 아 김동수 선수 이 공격 막아낼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병력이 너무 없어요 지금. 드래곤 하나, 다크템플러 하나, 질럿 한 셋. 드래곤이 한 10기 정도 되죠, 봉중구 선수는. 네, 아콘과 예. 아콘은 템플러. 드래곤에게 대단히 약하거든요. 사이오닉 스톰을 잘 써야죠, 김동수 선수. 봉중구 선수가 후퇴하는 이유는 뭐, 아, 옵저버가 지금 봉중구 선수 파괴가 됐는데 여분의 옵저버가 지금 봉중구 선수 있나요? 아 있네요. 네 있군요. 아 저건 지금 봉중구 선수 리버죠. 끝까지 프로브를 노리는데요 봉중구 선수. 아 뭐 거의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템플러 없으면 예. 어려워요. 네 들어갑니다 봉중구 선수. 질럿과 아콘. 아콘이 리버를 상대하는데 리버 한 기는 어찌해봅니다만은 네, 네 지지! 자 봉중구 선수가 프로토스로 프로토스의 최강호라고 하는 가림토 김동수 선수를 꺾고 3승으로 4강에 가장 먼저 진출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봉준구 선수 연승 행진을 펼치는데요. 예. 네. 역시 그 이 프로게이머도 리듬을 탄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봉준구 선수 최근에 참 좋다, 좋다 하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세상에 프로토스를 가지고 김동수 선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김동수 선수가 프로토스로서 아주 강력하지만 자신도 얘기했듯이 프로토스와 프로토스 대전에서 좀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봉중구 선수 저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닛 컨트롤, 리버 컨트롤 상당히 뛰어나네요. 네, 일단 봉중구 선수가 이렇게 저렇게 전략 전술을 바꿔가면서 김동수 선수를 교란시킨 것이 초반에 먹혔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봉중구 선수가 프로토스를 예, 과감하게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봉중구 선수가 조금 앞섰고요. 물론 봉중구 선수가 선택한 전략을 김동우 선수가 알고 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막히고 나서 물량으로 밀린다면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김동수 선수는 봉중구 선수의 전략을 잘 모르고 봉중구 선수 리버로 초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상대가 리버로 가고 김동우 선수가 드라곤을 많이 모은 상태라면 분명히 드라곤을 많이 모은 프로토스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어떤 전술적인 역량의 차이가 약간 보였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선수 아쉬운 것은 초반에 한 번 뭐 당할 수 있죠. 생각하지 못했다가.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그 리버 드랍의 프로브들이 모이지 못하고 끝까지 모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드라군을 모으지 못했던 거고 또한 그 템플러 같은 고급 테크를 타지 못했던 이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일제 1조에서는 봉준구 선수의 기세가 아주 놀랍습니다. 무서운 봉준구 선수의 상승세 4강에 가장 먼저 안착을 했고요.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 김동수 선수 이 세 명의 선수들이 한 장 남은 티켓을 가지고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의 대결이 있는데 김동준 선수가 승리한다면 김동준 선수가 진출. 그렇죠. 변성철 선수가 승리한다면 김동준, 변성철, 김동수 세 선수가 동률로 재경기를 치르게 되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변성철 선수는 오늘 봉중구 선수가 이겨줌으로 해서 예, 아주 암담하던 위치에서 한가닥 희망이 생긴 이런 상태죠. 그렇습니다.
자, 1조의 경기 결과는 내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프리챔의 온김 네스타 리그 오늘 8강 마지막 주 두 번째 날 맞이해서 첫 번째 경기를 먼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상훈 선수와 김규형 선수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